현재까지의 태풍 상황을 살펴보면 12호 태풍 무이파는 한반도에 간접 영향을 주며 중국으로 향하고 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부근 해상 태평양에서 소멸할 것이기에 한국과 일본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게 되며 14호 태풍 남마돌은 24시간 이내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TD16W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후에 다음 주 초에 대한해협이나 일본 큐슈 부근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15호 대형 태풍 탈라스가 발생하면서 한국 동해안 아니면 일본 큐슈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9월 13일 저녁에 한국의 남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태풍에 대한 염려가 크실 텐데요. 9월 14일 출근길에는 서해안 지역에, 퇴근길에는 동해안 지역에 우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호 태풍 무이파와 14호 태풍 남마돌로 인하여 이 9월 13일 저녁 강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14일 0시에 발효된 기상청의 기상특보를 보면 제주도, 부산, 울산, 완도, 여수 등지에 강풍주의보, 그리고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상과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향하는 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14일 오전까지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저녁 9시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를 강타할 12호 태풍 무이파는 95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80노트입니다. 그 우측에는 한국의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곧 24시간 이내에 제14호 태풍 남마돌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6호 열대주압보가 보이며 998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30노트이고 그 우측에는 북서태평양 먼 바다로 진행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13호 태풍 무르복이 보이며 무르복은 98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60노트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12호 태풍 무이파인 TY14W 무이파, 그 우측에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될 TD16W, 그리고 그 우측에는 13호 태풍 무르복인 TS15W 무르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인 것을 태풍 TY, 그리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25에서 32m인 것을 이 강한 열대 폭풍 STS, 그리고 초속 17에서 24m인 것을 열대 폭풍 TS, 그리고 초속 17m 미만인 것을 열대 저압부 TD로 구분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 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